주민 발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외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요새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정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죠. 주식? 요새는. 주식? 아니요. 이력서? 경력관계 증명서? 그거는 정치하고 상관이 깊은 거고요. 아, 그래요? 요새는 제가 금융 쪽에 꽂혀 있어갖고. 아, 그래요? 친하게 지내요. 경제 쪽에도 해박한 우리 김용남 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의원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준비된 후보죠. 그리고 차분해졌어요. 굉장히 네, 차분하시고, 예, 유연하시고. 그리고 뭐 어쨌든 네. 뭐 이번에 또 아들 건으로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도끼 같은 거 막 적극적인 네, 네. 공격적 발언은 없어졌는데 네. 굉장히 조금 유연해지셨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못 들었어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출연하시는지 모르고 차에서 뭐 딴 것 좀 하고 오느냐고. 자, 김용남 의원님 옐로 카드입니다. 이번 대선 아, 말을 해줬어야죠 미리. 아무도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주더만. 아, 다 지금 다 주진우 라이브 듣는데 지금 주진우 라이브의 간판 김용남 의원이 그러시면 됩니까? 네, 벌금은 없습니다. 자, 근데요 그거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런데 네. 저기 김건희 씨의 뉴욕대 경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재 내용을 봐도 거기서 어떤 학위 과정을 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렇죠. 기재 내용 자체가 무슨 프로그램 이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연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 연수 뭐 이런 식으로. 연수. 그러니까 그게 아마 2주짜리 프로그램인 모양이에요. 뉴욕에 있는 그 NYU에서 하는 2주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일주일이 안 돼요? 의원님 아니 곤란하... 미국이 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얼추 2주 되겠죠. 의원님 곤란하시죠? 네. 제가 설명해 뭐야? 드릴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잡아보세요. 자, 최민 의원님 우선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 중에 뉴욕에 가서 뭐 강의 듣고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학약서를 이 확인서를 보면 그 확인서의 주체가 뉴욕대가 아니고요. 서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뉴욕대 연수라고 따로 떼서 하기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김건희 씨는 그걸 한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뉴욕 가서 그 뭐니 그 라이온킹 뮤지컬 보고요. 네. 그리고 쇼핑 프로그램도 있고 사진 찍고 강의 뭐 좀 듣고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하게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 서울대 연수 차라리 서울대 프로그램 이걸로 만족하지 뉴욕대를 따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허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아예 법상 학위 과정만 학력에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학위 과정을 적으면 허위 학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법상 명백하니까.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경우에 뭐 어디 뭐 회사 지원을 하던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뭐 허위라고 볼 수까지는 없거든요. 어디서 그럼 뭘로 봐야 돼요? 허위 아니면 뭘로 봐야 돼요? 아니 거기에 무슨 그 김건희 씨가 내가 NIU에서 무슨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뭐 이렇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학위를 땄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연수를 갔다 왔다라고 적었으니까 아니, 허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아니, 뉴욕대 연수인데 그러면 연수했다는 certification 학약서 확인서를 뉴욕대에서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사실이 되는데 뉴욕대에서 그런 연수 확인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 중에 뉴욕대에 가는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아니면 뭐가 허위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제가 이분 거 중에 이렇게 깜짝 놀란 게 광남중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갔어요. 김건희 씨가. 그런데 이거를 광남중학교에 근무했다고 썼단 말입니다.
교생을 근무했다고? 예. 교사로 근무했다고? 광남 중에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교사 자격증 따려면 네. 마지막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광남 중 근무라고 썼단 말입니다. 네. 이건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교생으로 근무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이 조선 자매지가 정말 진한 실드를 쳐서 국민의힘이 그걸 받으셨던데 교생 실습은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학생 신분으로 그렇죠? 가서 따는 학사 학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무는 일정한 급여를 받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예일여 중에서 교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 과목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예일여 중 근무한 건가요? 저는 교생을 하루 갔거든요. 하루 근무지 이제부터 실제로? 네? 근무한 거예요. 이제부터 인정해 주세요. 네, 이제 인정할래. 다 할래. 그러면 이 땅에 1만 2천 교생실수 나갔던 분들은 전부 해당 학교에 근무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 자매지의 기자 한 명이 교생 근무라는 희대의 특이한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교생 근무. 그게 교사로 근무했다고 썼으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만 네. 아니, 교생으로 교생도 몇 달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교생. 아니 한두 달 하지 않아요? 아, 아닙니다.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 한 달 안에 그럼. 사주로 한 거를 근무라고 교생으로 근무한 건 아니요. 사실 그렇게 아닌가요? 안 하고 광남 중 근무라고 썼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땅에 누가 광남 중에 근무했다 그러면 돈 받고 그 직업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교생 실습 나간 걸 광남 중에 근무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최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할 말 없으시죠 이거? 아니 잠깐만요. 그게 뭐. 그 뉴욕대에서 서티피킷을 받았으면 적어도 되지만 그렇죠. 뭐 서울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적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외국 대학은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과정은 서티피킷을 발행을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도 그 말이네요. 저도 영국에 있는 대학에 1년 과정을 다녀왔는데 그게 비팅 스칼라로 네.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위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다녀온 건 틀림없고 초청장도 받았는데 그러면 1년 거기서 끝날 때 뭐 영국 대학에서 무슨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해 주냐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녀온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적을 수 없지만 다른 데에 이력서나 뭐 이런 걸 적을 때는 어디 연수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뭐. 자 그러면요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 이력 기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 전혀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뭐죠? 그 삼성 미술관? 네.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게 분당에 약간이 있는 네. 삼성 플라자. 플라자에서 전시회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삼성 플라자에 있던 그 어떤 전시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삼성 미술관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조민 씨도 공직에 지금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턴을 했는데 명확하게 그 기간 동안 다 한 걸 증명할 수 없다. 몇 시간 해놓고 다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인턴 기간이 다른 데에서 뭐 했다는 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겹치고 그리고 거기서 아니, 저기요? 근무하는 걸 인턴 근무하는 걸 못 봤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봤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자, 네, 봤다는 뭐,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죠. 예.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김건희 씨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 미술관에서 전시했다 그런 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런데 삼성 미술관과 삼성 플라자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미술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광남중학교 근무, 광남중학교 교생실습.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근무하려면 일정하게 시험을 보든지 뭐로 하든지 교사 되려면 이게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런데 광남중은 맞잖아요. 교생 나가건 근무했건.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같으면 갖다 써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이력을 제가 보기엔 이건 순전히 제 표현인데요. 이상하게 날조한 것이다. 자, 9473님이 이거는 실드 불가능하니까 네. 언론이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100% 허위는 아니고 삼성이란 단어만 같잖아요. 뭐 교생으로 근무했는데 교생을 생략하고 근무하니까 사실은 교사로 의원님. 근무했는지 일반 교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의원님 교생으로 그러니까 근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네. 또 앞으로 정식으로 본인이 사과 아니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본인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겠죠. 자,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 얘기하는데 공정을 기치로 세운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조국 전 장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계속 들이댔는데 이거를 가족이나 부인한테 대면 이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 지금 스캔들에서 취약하죠. 네. 왜냐면 기존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런 부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그래도 부분은. 의원님은 진짜 양심적이다. 이 상황이 뭐랑 같냐면 이회창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대선 후보 나왔다가 대세론을 형성했다가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회창 그러면 원칙 그리고 대쪽 이미지인데 네. 이분 아들 두 명이 다 군대에 안 갔어요. 어쨌든. 이 두 명 다 군대에 안 갔다는 게 대쪽 이미지를 훼손했어요. 본질적 가치를. 그래서 떨어진 거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답답한 게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김건희 씨 허위 학력, 허위 이력이 사태는 이회창의 아들과 같은 정도의 국민들 마음에선 굉장히 큰일인데 이걸 너무 적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도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면 사실과 상관없이 그리고 사과도 아니야. 사과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이 이게 계속해서 갑니다. 끊어지질 아니, 않아요. 이 이슈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한 건 김건희 씨가 사무실에 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기자에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따로 적절한 기회와 장소를 잡아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그 다음 날인가 사과했죠.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죠. 이제 선거대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죠. 네거티브 그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 논란은 네거티브입니까? 정당한 검증 과정입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도 거의 며칠 상관으로 불거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네거티브로 치부할 수는 없죠. 그 네. 팩트가 있는 거니까 양쪽 다 지금 팩트를 갖고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요. 네, 둘 다 검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이번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씨 이런 의혹 그 허위 이력 문제, 학력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국모 뽑냐. 대통령 뽑는 거지 부인 뽑는 거 아니다. 결혼 전에 일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3일 정도를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아들 뽑는 선거냐? 이런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응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국민들은 그 사실 플러스 대응하는 태도를 보는데 깔끔하게 사과했다는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좀 더 국민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를 안 달아서. 그쪽 너무 토를 많이 다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의 권인수 의원이 그 아들이 막 심하게 적어놓은 게 평범하다고 평했던데. 아니 그거는 뭐. 권인수 의원 잘못하신 겁니다. 예, 네, 저처럼 권인수 의원이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네. 2899님께서 광남중학교 근무기간이 표기되었나요? 광남중학교에는 교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 직원도 근무합니다. 근무기간이 제대로 표기되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 행정실 직원까지는. 그렇죠. 자, 그거 아닙니다. 네네. 교생 실습한 네네. 거를 그걸 우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수희 아저씨도 있었고요. 영양실 선생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신지혜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신지혜 씨가 윤석열 선대위에 깜짝 합류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하태경 의원과 기준석 대표가 조금 뭐 이거는 좀 반대하고 막 떨따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당 중앙선대위에 합류를 한 거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 근데 신재 씨가 지금 합류한 건 새시대 준비위원회거든요. 네. 그 선대위하고 전혀 별개 조직이에요. 네. 사실은 거기는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맡아서 하는 데고 어떤 정치 개혁 내지는 다음 세대의 정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위원회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중도층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도 영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거기를 합류한 거는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왈가왈부 얘기할 이유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님이 딴 살림 차리시려고 딴 조직 만드시나? 어쨌든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반개 조직쯤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모셔갔다고 얼마나 그 선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선대위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개가 아니고. 아니죠. 이 개선 조직은 아니고 옆으로 빠져서 반개입니다. 그거 그다음에.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라는데 전혀 별도 조직이에요. 별도 그러니까. 조직인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거 민주당 조직입니까? 그럼 김한길 전 대표님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에 합하려고 하신 겁니까? 윤석열 선대위에서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신 곤란하고요. 그거보다 이렇게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는 뭐 죽 만들려다가 밥도 못 만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친 이대남을 기치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 2030이 다가 아니에요. 2030 젠더 남성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신지혜 씨는 이분은 사실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인데 페미니즘의 기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의 기수 중에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하고 그리고 친 이대남 그 이런 분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두 마리 토끼, 집토끼, 산토끼 쫓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여성정신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네. 이 네트워크에서 개인 판단이다, 당혹스럽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혜 씨의 이거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가 과거에 서울 노동지역연맹 가장 센 노동운동 단체를 이끌던 김문수 씨가 국힘 쪽으로 갔을 때 정말 노동계가 쇼킹했던 그것과 비슷한 사태입니다. 남정원님께서 솔직히 신재 씨 입당한 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근데 신재 씨 당사자한테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 비판하던 곳에 입당하다니 향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스펙트럼이. 짬뽕 될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지만 후보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나서는 선거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기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영입됐다 그래서 그게 이상할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하죠. 김진세님께서 택시기사인데요. 삼성미술관 관련해서 김용남 의원한테 질문합니다. 누가 저한테 직업을 물어볼 때 카카오 관련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나요? 이렇게 운행하면서 카카오 택시 콜 받거든요. 이렇게. 카카오 택시를 운행하시면 관련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적어도 아 그럼 카카오 하고? 직원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카카오 직원 글쎄요. 왜 카카오 근무다 되나? 이렇게. 카카오 직원은 카카오에서 월급을 받아야 직원이죠. 네, 그걸 똑같이 네. 광남중학교 근무는 광남중학교에서 월급 받아야 근무라고 한다고요. 삼성미술관은 저도 이상하다고 네. 말씀드렸고 그건 교생 근무에 교생이 생략된 것뿐이죠. 아니 교생 근무라는 말이 형용 모순이라고요. 며칠 이렇게 방문한 걸 가지고 이게 한 달이잖아요. 견학 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우리 둘은 KBS 근무했다고 써도 되죠. KBS에서 이력서에. 출연료는 받고 있죠. 아니 그 몇 개월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개월이고 그렇죠. 우리 몇 개월도 몇 아니에요. 개월이 뭐예요? 몇 년째 몇 년째인데 우리 근무예요. 저 KBS 근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네. 네. 아, 좀 이력서가 많이 바뀌겠는데요. 저는 이력서 너무 길어요. 네. 유정민님께서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사과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한다고요. 사과 의향이 있다는 건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아직 사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문제 빨리 매듭 짓고 정책 토론으로 비전 선거로 넘어가야 될 텐데 김용남 의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고생하셨어요. 지금 정책이 드러나질 않는 선거가 점점 되고 있어서 이게 초반에는
그래도 이재명 기본소득. 후보가 뭐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갑자기 말이 바뀌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흐리멍텅해지면서 정책은 그러면요. 완전히 이 의원님, 대선판에서 사라졌어요. 의원님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윤석열 후보랑 만나서 정책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공격하시면 되겠네요. 아유 그것도 사실은 저는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토론을 몇 차례 했지만 거기서 나온 게 뭐 있어요. 그거는 후보가 아니니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두 명의 당대표는 정말 정치적 자기 장사 외에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알겠어요. 우리도 장사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예. 나름대로 정책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괜히 왕자를 쓰셔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부인 논란이 돼가지고. 자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영남 김영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남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구야.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